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고난 당하신 종. 고난 당하신 종. 오늘은 고난 당하신 종.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딱 목적이 완전하게 바로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일하러 가면서 회사에 다니면은 뭘 목적으로 하죠? 월급. 그렇구나. 월급 안 주면 안 가죠.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많은 말을 하는데 오늘은 뭐 구원, 천당, 상급, 뭐 별소리 다 제껴놓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의 소속이 내 주인이 바뀌어져야 된다. 뭐가 바뀌어져야 된다고요? 주인.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안 바뀌어지면은 신앙생활 하는 거 진짜 잘못된 부분 너무 많아요.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천상천하의 유아 독점이고 내가 있으니까 부모 형제도 있는 거고 별소리 다 해요. 자기가 주인 된 사람 그 망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아무 종교도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이미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마귀의 소유물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다, 하나님도 없다, 귀신도 없다, 별소리 다 해도 그 사람은 이미 사탄에게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모든 고난과 멸시와 천대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한 것은 이제 성경 우리 이사야서 53장 12절인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10절에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속건 제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렇게 배상한다는 말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예수 믿는 거 나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뭐가 바뀐다고요? 나의 주인.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나의 주인. 그럼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해.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고집대로 별 노력들을 다 하면서 살아가지만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죠?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소유된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이거 안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 누구냐? 넌 내 소유물이 아니야. 내 거 아니니까 넌 저쪽으로 가. 그러면은 그 사람 어디 가죠? 지옥 가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53장 쭉 말씀을 하시다가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 속건의 제물이 되시는데 이 속건의 제물은
이런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잘못됐어요. 잘못된 것을 배상을 해주는 게 속건입니다. 배상.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먼저 꼭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근데 고집들은 되게 세가지고 예수님 주인 뜻대로 안 살잖아요. 이게 이사야서 53장에서 우리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신 이유가 우리는 죄 지으면 죄의 종입니다. 마귀의 종이에요. 그 자리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을 때에 우리를 피로서 구속하여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옮겨 놓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뭐 지금부터 몇 년 전인지 모르지만 100년, 200년 더 됐고 미국에도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종을 사고 팔았대요. 지금 미국 그런 일 없지만은 남자, 여자를 사고 팔았는데 이제 젊은 흑인 부부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가령 주인이에요. 이거 팔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시골은 말하자면 경매장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데다가 끌고 갔어요. 종을. 부부, 종부부인데 끌고 갔어요.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남편만 사가고 부인은 안 사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자기 마음을 붙잡고 헤어질 수 없습니다. 뭐 소리 지르면서 가치가 개발나고. 근데 사는 사람은 유산은 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채찍을 가지고 치는데 등에 그냥 핏자국이 쫙 나면서 피가 흘러내리는데도 자기 마누라를 붙잡고 같이 가야 됩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어떤 예수님 잘 믿는 분이 봤어요. 너무 처절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부부가 지금 살면서 종노를 했지만은 남편만 팔려와 부인은 어디로 팔려갈지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둘이 부드럽게 안고서 그렇게 매를 채찍을 맞아 피를 흘리는데도 안 떨어지겠다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래도 반응 없어요. 종은 종이고. 근데 어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제가 그 부부를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여기 기회다. 그래가지고 가령 100만원짜리 같으면은 200만원. 이게 진짜 못했죠, 그죠? 그래가지고 두 부부를 샀어요. 안 떨어지고 같이 한 집에 팔려가는 것만 해도 그 종, 내외 부부에게는 너무 좋은 거예요. 매맞은 거, 이건 뭐, 그만두고. 근데 그 집에 딱 데리고 가가지고 치료다 하고 난 뒤에 며칠 지나더니 그 종 문서를 주인이 주면서 이제 당신은 내가 종으로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가서 마음대로 사세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할렐루야, 이게 웬 떡이냐? 왜 안 그래? 그랬더니 그 부부가 딱 무릎을 꿇고 주님, 우리 나가면은 또 종으로 잡아가려는 우리 식으로 말하는 뭐 깽단 강도 때들이 있습니다. 주인의 밑에서 주인을 평생 섬기며 살겠습니다.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요. 나가서 자연스럽게 살아라고 그래도 주인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그 가정의 종으로 살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마귀의 종로로 타던 데서 처절하게 고통당하다가 내 힘으로 거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고난받으신 종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대가를 배상하시고 보상을 하시고, 속건이라는 말은 이게 배상한다는 말이에요. 속건제물. 그 배상을 하시고 너는 이제부터 내 거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야 하면서도 솔직히 저도 그렇지 않나요?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걸 기도 안 해요? 전미자 권사님 원하는 걸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거. 근데 왜 주님은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를 소유물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뜻에 맞추어 살려고 하기보다는 예수 믿었으니까 됐고 됐죠, 그죠?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됐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사랑 많으신 분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 주세요. 이게 오늘 인생들이 살아오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에 단순하게 오늘은 딱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길게 말씀드리겠지만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네가 네 자신을 주인으로 삼아서 과거에는 살아왔고 너도 알지 못하게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왔고 돈에 매이고 정욕에 매이고 온갖 세상 것에 매여서 살아왔던 인생을 주님이 자신의 피로 보상을 다 해주시고 이 보상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보상이 마귀에 대한 보상이 신학적으로 골치 아프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그거 모르셔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어쨌든 내 모든 값을 치루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종 쉽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통해서 구원의 큰 은혜를 받고 난 뒤에도 우리는 가끔 내가 주인 노릇 달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보시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살필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 사람들은 겉모양만 보고서 판단하는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연한 순 같고 연한 순 그거 발에 밟아버리면 칙하고 그냥 꺾어져 버리죠. 그리고 마른 땅에 나온 비쩍 마른 줄기 같아가지고 저거 아이고 저거 인간 되겠나? 고운 모양도 없고 흠말만한 아름다움도 없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은 정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우리보다도 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마룻감까지 낮아지셨는데 네가 주님의 피로 구속감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된 종된 백성이 되었는데 너는 왜 마룻감이 아니고 너는 자꾸 무슨 자리예요? 높은 자리 위에 예수님보다 위에 군림할 때과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기대하는 메시아는요 이런 모습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딱하게 왕으로 오셔가지고 말 한마디에 그냥 천국 만마가 움직이고 적군은 그냥 살순식간에 불러서 그냥 손을 씻기고 모든 만국의 모든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만국의 모든 보화가 이스라엘 나라로 몰려 들어와가지고 길바닥에 돌멩이처럼 금은 덩어리가 굴려다니고 그런 나라를 꿈꾸는 그것은 마치 처음에 오셔가지고 이게 소속을 바꾸는 걸 모르고 바로 그냥 건너뛰어버리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이요 어리석음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낮아지신 것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낮아지신 그만큼이라도 우리가 낮아지도록 힘쓴다면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길까 우리 한번 생각하시면서 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여러분들의 모임을 많이들 가졌어요. 애국운동 한답시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참 많이 모였는데 가만히 쳐다보면은 진짜 기가 막히네요. 솔직히 나 여자 목사는 좋아하나거든요. 집사람이 감림산 기도원에 세미나에 갔을 때에 어떻게 하다가 여자 목사님 있는 방에 사물을 넣었대. 한 방에 여러 사람. 근데 자기들끼리 목사님과 쪼저쪼 하다가 집사람이 들어가서 사모라고 그러니까 아유 그냥 대하는 게 지 발바닥에 먼지만큼 다 안 대하더래. 내가 그때 옆에 있었으면 얄년들아 부부 일신도 모르냐. 응? 남편이 목사면 사모고 그것도 목사하고 똑같은 덕급이지. 지가 목사 됐다고. 우리는 너무 높아지려면 외형을 너무 나타내는 그래서 주님의 소유된 백성된 우리가 주님만큼 그냥 낮아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보면 당시의 사람들 예수님 당시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습을 쳐다보게 되면은 제일 첫 번째가 예수님의 말을 듣기를 싫어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걸 듣기 싫어가지고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기 싫어가지고 길을 막고 이를 가리고 그리고 돌멩이를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때려 죽였대요. 오늘 우리는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말씀이라면은 거기에 생명을 걸 수 있을까? 다른 데다가 생명 걸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에 나의 생명을 걸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안 들었대요. 왜 예수님이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저분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심지어 비유를 깨달았대요. 자기들에게 하는 말인 줄 알고
어떻게 하면 예수 잡아주겠다 이빨을 갈았대요. 오늘 종의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종은 내 것이 없는 주인의 소유된 물건으로서 주인의 명령이라면은 우리가 생명을 걸게 되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되도록 우리가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이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을 어떻게 봤어요? 저거는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가지고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쩌면 그런 신성모독을 그 예수님을 그래서 죽여요. 아니 예수님을 몰라보는 것도 유분수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보고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 그렇게까지 말했던 저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 깊이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마지막 때에는 너희들을 죽이는 자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죽이면서 한다는 소리가 내가 저놈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나를 미워해도 지금 서울에 있고 나는 여기 있는데 제 뺨을 때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때려요. 그죠?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때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너도 하나님의 종, 나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가 필자의 믿음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연합하도록 힘을 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될 수도 있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 우리에게 서로 힘이 되는 우리 주님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이 복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하신 일, 고난받는 종의 하신 일. 성경이 우리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셨다.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그래 내일도 이제 세브란스 병 예약을 해서 새벽에 가야 되는데 그냥 좀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 안 나는데 기도 안 하는 거 그거 아무렇지 않으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너를 네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내가 너를 조성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 엄마 아빠 있으니까 뭐 저절로 생각 아니고 우리를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쪼글락 그래가지고 얼굴도 덩치도 남자 여자 다 주님이 만드셨대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거 안 보이잖아요. 그죠? 감이 어디에 붙었는지 뭐 난 췌장이 뭐 하는 건지도 몰랐어요. 뭐 자꾸 그것까지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주님이 만드셨다면은 주님이 그 만든 오신 나를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자신의 소유물로 삼아주셨으니 살든지 죽든지 피만해요 그냥 걱정 의
내가 할 게 뭐 있어요? 예? 아니 주인이 걱정 근심하지 내가 주인 걱정하고 앉아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셨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담당시키셨더라.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신 목적은 이 모든 것에 이게 전체적으로 하신 일은 내가 주인데 그 다음에 마귀 이놈이 우리의 주인 노릇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아주셨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제 나는 내 거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말만 주인 것입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기분 나쁘면은 다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 쳐다봐도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 같고 아침에 나갔던 사람이 저녁에 시체가 돼가지고 영안실에 있는 경우도 많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험악하잖아요. 이럴 때에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고 나를 이곳에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에게 빼가지고 이쪽 주인으로 바꾸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고생하시고 십자가 지셨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주인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